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의 한파특보가, 영동 중북부와 태백에는 건조주의보가, 영동 남부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내륙과 산지 영하 15도, 동해안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매우 춥겠고, 이번 추위는 내일 오후부터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해 첫 일출 시각은 삼척 맹방 7시 37분, 동해 망상 7시 38분, 강릉 정동진 7시 39분, 경포대가 7시 40분, 양양 낙산이 7시 42분입니다. 어제까지 나흘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보이며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 6시 기준 원주 15명, 춘천 11명, 강릉 10명, 동해 5명, 속초 4명 등 모두 59명이 확진됐고, 누적 확진자 수는 12,464명입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42개 가운데 16개만 남아있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지역 현안과 과제를 짚어보는 송현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온실가스 배출로 심해지는 기후위기와 이에 대처하기 위한 탄소 중립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7월 23일 강릉의 밤기온은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은 31도를 기록해 초열대야 현상을 보였습니다. 2018년 여름철은 평균 기온과 폭염 일수, 열대야 일수에서 모두 역대 1위를 기록한 가장 더운 해였습니다. 다음 해인 2019년은 무려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해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이 같은 이상기후 현상은 앞으로도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년 뒤 우리나라는 1년의 절반가량이 여름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될 경우를 가정해 분석한 겁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강릉 안인과 삼척화력 등 현재 건설 중인 7기의 석탄발전소를 포함한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를 완전 폐기한다는 계획입니다.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담대하게 도전하여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가 총력체제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아예 중단하는 등 정부가 좀 더 과감한 탄소배출 규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규 발전소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폐쇄하면 그만큼 조기 매몰 비용으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할 수 있고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업계도 탄소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유연탄 대신 폐플라스틱이나 폐타이어 등을 시멘트 제조 연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순환자원 사용을 늘리면서 100만 톤까지 감축했고 2025년 50만 톤, 2030년에는 실질적인 유연탄 사용량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정부의 탄소 중립 비전 실천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멘트 업계는 폐플라스틱 등으로 생산한 혼합 시멘트 사용 비중을 늘리려면 혼합물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완화되고 연료가 부실하다는 건설업계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204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줄이는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기후 변화 여건과 온실가스 배출 전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우리 이웃의 따뜻한 나눔 현장에 찾아가는 그래도 사람 순서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무대에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강릉교육지원청에서 특수교사로 일하는 김효주 선생님은 매주 토요일 피아노 반주 선생님으로 변신합니다. 10년 전 특수학교에서 만난 소중한 제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수년 전 뿔뿔이 흩어졌던 선생님과 20대 후반의 제자 3명은 지난 5월 중창단으로 다시 뭉쳤습니다. 중창단 이름은 해피보이스. 선생님은 제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고 다른 이웃에게도 좋은 노래를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까? 집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우리 친구들이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날개를 조금 달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런 생각으로 이거를 만든 것 같아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는 최현준 선생님도 해피보이스 중창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대관령을 넘어 해피보이스 단원들을 만나러 와야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밤낮으로는 수업 듣고 뭐 과제도 밤까지 계속하고 이제 주말에는 시간을 억지로 비워서 이제 여기 강릉으로 와서 해피보이스 친구들 만나고 또 수업도 하고 레슨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일 또 보람 있는 일 하러 오는 거라서 거리는 그렇게 멀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선생님들의 이런 노력으로 해피보이스 단원들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수학교를 졸업한 뒤 모든 일이 두렵고 힘들었지만 요즘은 자신감이 많이 생겨 꿈도 커졌습니다. 또 하고 싶은 건 제가 하나 있는데 공연, 초청 공연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요. 피아노 초청 공연입니다. 졸업하고는 사회인이니까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은사님이죠. 과거 선생님들이 은사님의 배려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서 엄청 고맙죠. 감사하고. 자립센터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온통 무대에 설 생각뿐입니다. 기다려 주고 신이 나죠. 오래 부를 때 신이 나고 그래요. 공연 같은 거 하면 되게 재미있거든요. 힘도 나고 그래요. 꼭 연예인의 기분이랄까? 그 느낌도 들고. 뮤지컬 배우나. 우리 가는 길이 넓고 쉽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모진 실언의 좌절도 하겠지만 라라라라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두 명의 선생님과 세 명의 단원들. 해피보이스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더 멀리까지 퍼져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강릉시 초당동 권예준 권하람 어린이 10만 원, 양양읍 송이산 강원농원 이인택님 20만 원, 삼청 미로 어린이집 22만 9,900 원, 강릉 미디어촌 7단지 어린이집 57만 3천 원, 전영진님 50만 원, 김인님 50만 원, 서석현님 50만 원, 서상균님 50만 원, 주식회사 옥계 실리카 직원 일동 200만 원, 이병열 세무사 사무소 직원 일동 50만 원, 기아자동차 신강릉지점 최종열 부장 152만 원, 속초시 청호동 조병환님 15만 원, MBC 강원영동 임직원 일동 200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해맞이 기간 서울에서 동해안까지 이동 소요 시간은 최대 4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에 따르면 내일 새벽 서울에서 강릉까지 이동 소요 시간은 최대 4시간, 서울에서 양양까지는 3시간 20분으로 지난해보다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가량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경길은 강릉에서 서울까지 4시간 20분, 양양에서 서울까지 3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 196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을 했거나 희생된 이들을 지원하고 예우하기 위한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오늘자로 공포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